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마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스마나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시대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스마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몰약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AD 200에서 325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0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로마 제국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박해는 역효과를 불렀고 기독교인들이 투옥 살해될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의연한 태도와 굳건한 믿음을 보고 설득되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환란과 궁핍의 정도에 있어 암흑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시기에 로마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박해들은 이 제국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추락시켰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파괴하는 전복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법을 잘 지키며 나라에 보탬을 주는 그러한 모범적인 시민들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사도행전 17장 6절은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비난하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즉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현상들은 기독교와 하나님 또 성경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목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의 죄들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탄생하지 않고 세월이 더 흘렀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상상도 못할 만큼 악해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멸망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상들은 자기들이 체제, 자기들이 국가를 오히려 멸망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또한 그러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노력하던 끝에 그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에 도를 넘어서 집착하면서 광적으로 그것에 몰두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자기 나라를 그르치고 패망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기독교 박해의 본말이 전도되어서 자기 나라의 모범적이고 우수한 시민들을 기독교라는 명분 때문에 죽이다가 제국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근세에도 있는데 기독교 박해가 자기의 파멸을 부르는 줄 모르는 군주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였던 것입니다. 태양왕으로 알려진 그는 종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체결되었던 낭트 칙령을 폐기하고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을 박해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그 나라의 학자, 기술자, 상인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나라를 움직이는 주축이었던 것입니다. 박해받던 위그노들이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하면서 프랑스는 삽시간에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태양왕을 말하면서 짐이 곧 국가라고 뻐기던 루이 14세는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자기 손자 때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실체가 로마 카톨릭의 뿌리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짚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카톨릭이 실질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는 스마나 시대가 아니지만 이때 벌써 그들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니콜라파 사상을 갖고 있었고 콘스탄틴 황제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올려놓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자들이 바로 그 계통인 것입니다.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부르는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위조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본문에 자칭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편의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신약에다가 억지로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리가 할례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육체적으로 구별되는 외적인 표식은 바로 남자아이들이 받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파에 속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할례를 받고 있지만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이슬람교에 속한 자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라는 것의 원래 취지는 그 사람의 종교를 표지하는 신체적인 증거이고 특히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신체에 새겨지는 표지인 만큼 지울 수가 없고 확실하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유아 세례이고 유아 침례인데 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어떤 신체적이고 외적인 표식을 가지고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인데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기독교인 아이들도 유아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관행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할례와 세례는 다른데 할례는 남자아이만 받지만 세례 혹은 침례는 남자, 여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도 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거짓말도 하고 여자를 존중한다는 식으로 거짓말도 한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받는 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자기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기독교 백성으로 인쳐진다고 믿게끔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시대의 영적인 지각이 있고 성경적 분별력이 남아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더 흐르면서 유아 세례 교리는 서방과 동방 카톨릭 체계 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이 기독교에 도입이 되고 복음의 열기는 식어버린 것입니다. 유아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셔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또 수고해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킬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힌두교 같은 이방 종교에도 세례와 유사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물뿌림으로 죄인을 거룩하고 성결케 만든다는 의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이 유아 세례를 도입하게 되면 타 종교들과 충돌을 일으킬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개종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굳이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동원한 이 거짓 유대인 교리가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유대인의 교리 중에 하나가 신정국가인 것입니다. 원래 신정국가라는 말은 유대인들만이 쓸수 있는 말은 아니고 대부분의 고대의 국가들은 신정국가 형태를 취하거나 거의 그에 준하는 체제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또한 그리스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와서 자기들 나름 응용해서 썼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장들이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면 전쟁을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하는 식으로 준신정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방인들은 그들의 체제와 정치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수용한다 해도 외적인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인 속성 안에 미신적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들이 도입한 기독교의 신정국가론은 좀더 특별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자들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전쟁들을 신약에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어떤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을 할수 있다는 식으로 응용한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쟁을 할때 보통 여자나 아이들은 노예로 잡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 가축과 재물들은 약탈의 대상이지 없애버리는 그런 파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과정에서는 한 도성이나 국가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전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여리코성 전투 같은 경우에 남녀노소는 다 죽이고 재물도 취하지 않고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한 악한이라는 자는 주님께서 죽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철저하게 잔혹한 전쟁은 전쟁사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유아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기독교인의 인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물리적으로 이교도 정복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원조 중에 한 명인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은 자신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임에도 마치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이단들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써야 된다고 그런 촉구를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발전하는가? 교황들은 정말로 유럽의 왕들과 황제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동원하고 이교도를 공격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망상의 체계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수아 휘하에서 이방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착각한 채로 중동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이 동원한 십자군은 형편없는 전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정복하고 유럽의 괴뢰 국가를 세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슬람 군대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때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망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즉, 교황은 신정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사람들은 교황권을 혐오하고 바티칸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흉내내어 구약 성경을 신약에 갖다 붙였지만 그 가짜 교리는 결국 자신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바티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수이트에게 우리는 이 말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자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는 마귀의 집단인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회당을 결성하고 모임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은 회당이라는 시스템과는 다른 것인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 이래로 이방 땅에서 종교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만든 간이 예배 시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당도 일종의 회당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헌데 로마 카톨릭의 성당이라는 곳은 회당과는 좀 다른데 거기에 제단이 있고 미사라고 하는 그들의 의식이 거기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미사는 일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개신교나 유대교의 교회와 회당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당은 설교라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수행이 되고 주로 미사라는 그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현재의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에 적용하기보다는 대환란의 미래적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싹이 보이고 추세가 그렇게 가지만 앞으로 전 세계 종교가 유대교 중심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 일치 운동이 적그리스도를 불러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제3성전 재건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도 제수이트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격으로 내보낼 종교는 유대교일 것이고 유대교를 사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사탄의 회당이 세상 도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본토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서방권에 기거하고 있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은 결국 고토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무렵이 되면 현재 미국과 유럽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모임을 가졌던 회당 건물들은 다빈 건물로 남겨지겠죠. 그 남겨진 회당들에는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서 또 다른 회당을 결성할 것인데 그 자들이 바로 유태인을 흉내내는 사탄의 회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대인 회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당은 LA 한인타운 근처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소박하고 단촐한 건물은 아니고 고딕식으로 잘 지어지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당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거기엔 어떤 종교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첨탑이 없고 어떤 유대인들의 특징, 특색을 나타내는 표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회인지 성당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 암흑시대의 고딕식 건물, 즉 지하 감옥을 포함한 요새 건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환란이 오게 되면 저러한 회당 건물이나 성당이나 교회 건물에 체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둬놓고 폭스의 순교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고문하고 괴롭힐 수도 있겠구나. 혹은 히틀러인 나치 시대에 게슈타포 건물에서 반정부 인사들이나 유태인들을 고문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당 건물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회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의 회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 일에 사용되기에 적합해 보이는 웅장한 대형 교회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에 남겨진 한국 사람들은 그 교회 건물들 안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 제국은 이 시기 동안 10차례 대박해를 가했고 그것이 열흘 동안의 환란으로 여기에 암시적으로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대환란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대환란 때 등장할 스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미래에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너희 중몇 사람을 감옥에 던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박해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일부에 대한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는 아마도 지도자급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 이것은 역사적인 선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공산정부가 세워졌을 때,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기독교 박해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꼼꼼히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자금, 헌금 내역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까지도 공산당 간부들이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하는 내용이 설교에 포함되거나 불만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수시로 호출해대고 또 회유하면서 공산당 시책을 따르라고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공산당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는 소수의 목회자들은 공산당의 교회 통제를 거부했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때부터 잡아 가두고 고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인민의 아편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박해하는 방식으로 없애려고 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러한 기독교 박해를 했었고, 중국에서도 한때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면 너무나 사회적인 손실이 크고 서방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를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점점 지양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삼자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삼자교회라는 것은 국가가 세운 가짜교회인데, 비삼자교회와 삼자교회 사이를 나누고 대우를 차별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삼자교회 자체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한 번에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박해를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 나라가 정말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면 기독교 박해는 어쨌든 일어나야만 되는데, 동구권 국가들의 방식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 상인데, 죽기까지 신실함으로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강력한 시험, 고난의 상황에서 굴하지 않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힘든 시험을 통과할 때 받게 되는 상인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신실하면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꼭 순교자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이며, 순교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11절에서 대환란에 속한 교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환란 성도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패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휴거의 날이 왔을 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몸을 갈아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자임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간증이 될 터인데,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을 구원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의 보장이 없고, 그들은 그 기간의 끝까지 견뎌야 하는 자들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종적인 승리, 즉 휴거의 날이 오기 전까지 매일의 실생활 면에서 마귀와 세상, 육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간증을 잃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자신에게 교리로 적용하게 되면 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다면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타국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시민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21장 7절의 본문은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자기 구원에 맞춘다면 행위 구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견뎌야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바울 서신서들 앞에 놓고 교회 시대의 교리로서 세우는 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고 악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행위 구원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시대를 구분하여 올바로 나누어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나누어 읽으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짓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대환란 시대의 교리와 지금의 교리가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왜 다른지, 다른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